안녕하세요. 오다영입니다. 오늘은 선물 받은 이야기. 이거는 삼각대 셀카봉인데요. 언박싱은 제가 사실은 미리 해서 사용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이 박스를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. 짠! 하고 이렇게 여기서 꺼내면 설명서, 케이블, 그리고 본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갤럭시 S10 5G인데 요것을 잡았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 가운데에 하면 여기 빅스비하고 버튼이 이제 눌리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비껴서 이렇게 끼워서 하면 그래도 무게 중심도 잘 맞고, 요거는 이렇게 삼각대를 펼치고 여기를 또 꼭 하고 꼭 이렇게 꼽아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접힙니다. 엄청나죠? 그래서 이걸 반대로 했을 때는 저 위에 하늘도 찍을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뒤로는 각도가 짠! 이렇게.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돌리고. 네. 이렇게. 다 돌려줍니다. 이렇게 360도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걸 접었을 때 요것을 이렇게 뽑으면 여기가 쭉 늘어나요. 이렇게 쭉 여기를 일단 닫아볼게요. 쭉 늘어나서 이게 늘어가는 게 보시면 맥시멈 89, 네, 89cm까지 늘어나는데 제가 이 그 갤럭시 S5G를 여기다 끼우고서 세웠을 때는 약간 그 흔들림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완전 중앙이 아니어서 무게 중심이 약간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. 제가요 설명서를 찾아봤는데 없어요. 어디는지 안 보여요. 네. 근데 설명서가 없어도 저처럼 기계치인 사람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다 꼭 끼워놓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전에 사용하던 것들을 보면 이거는 저희 아들이 사용하던 거였거든요. 가끔 이걸 썼었는데 이렇게 찍고 나면 어떤 때 이게 다리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어디 나무나 무슨 이런 데 이렇게 딱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. 뭐 물론 저는 이제 주로 음식 요리하는 거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자꾸 나와서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이거는 또 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찍고 나면은 이것도 되게 모델명은 모르겠는데 각도도 조절되고 뭐 이 밑을 조절해서 왔다 갔다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뭐 되고 아무튼 이것도 되게 튼튼하고 좋은데 제가 사용할 때 이 다리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. 현재 몇 번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얘 나름대로의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회전 360도 리모컨으로 컨트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대 89cm까지 위로 업 되고요. 이 슈피캔이 디자인이나 뭐 사이즈 크기나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견고하고 무게도 괜찮고 네 각도도 괜찮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쑥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이걸 완전히 제가 접어볼게요. 완전히 접으면 얘가
리무코 있는 쪽으로는 이게 안 접혀요, 얘가. 그래서 얘를 뒤로 뿅 돌려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심플하게 컴팩트하죠. 네. 네,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. 이거는 이제 충전하는 거니까, 네, 이렇게. 구성은 그냥 이렇게가 다예요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이걸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S540W. 네. 가격은 3만원대더라고요. 네. 조금 뭐 샤오미나 아니면 제가 이거를 이제 딸이 골라주면서 에반가, 엘바, 슈피겐, 샤오미 또 하나가 뭐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개를 봤나봐요. 비슷비슷한